뭐야? 아니!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티피컬 클리셰, 우리나라 말로 뻔한 클리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병맛 쭈꾸루 게임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고 스팀에서 무료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개같이 어렵대요. 쭈꾸루 게임이 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울지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오두막집이 있다. 오두막집 이외엔 보이는 곳은 없다. 밑으로 내려가 봐야지. 뒤에 보이는 거 딱히 없다. 전형적인 뻔한 클리셰. 그러니까 딱 게임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요소들만 딱 집어넣은 간단한 게임. 일단 무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봅시다. 어떤 게임인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정보가 없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발음이 왜 그래? 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진짜로? 그니까 술 좀 작작 먹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지? 술이나 마셔. 재미없는 얘긴 그만할게. 그 새끼 싱겁긴. 뭔 소리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못 알아듣겠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지? 분명히 술을 먹은 것까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구석에서 열쇠를 발견했다. 그니까 스토리 다 스킵하고 그냥 게임을 만들었네. 스토리 따위 개나 주고 그냥 정말 전형적인 대화 내용만 끼워넣고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까? 돌로 된 문이 내려와 길을 막았다. 길이 막혀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막혀있다. 천장에만 빛이 있을 뿐 여기가 어딘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첫 번째 방에 힌트를 얻었다. 힌트를 확인해봐야겠다. 주인공 일반인. 아, 이템 인트. 첫 번째 방의 열쇠. 수평 기준 반시계 방향으로 160도 플러스 540도 그러니까 700도네. 거기서 200도를 더한 다음에 900도에서 665도네요. 675야? 675? 그럼 45도네. 왜 내가 이런 걸 고생하면서 하고 있지?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45도인데 그럼 이 문이야? 일단 저장을 해봅시다. 어? 죽었는데? 와, 근데 죽는 이펙트 뭐 그딴 거 없고 그냥 문 들어가면 뒤지네요. 수평 기준이구나. 아, 수직으로 계산을 해서 그랬고 이렇게 해서 45도 여기네. 오케이 오케이 맞았다 맞았다. 또 다른 방이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곳에 날 가둔 건지 모르겠다. 길은 또 돌로 인해 막혀버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각각의 종이에는 알파벳이 쓰여있지. 상자에 써있는 문자를 알맞게 배열해. 아, 이거 계속 퍼즐의 연속이네. 퀴즈. 그러면 상자를 열 수 있을 거야. 문자 그대로 다시 와서 반가워. 어떤 미친놈이 이런 짓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다시 왔다고? 이건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반갑긴 개뿔 젠장. 2 이? 암호가 맞지 않다. E, L, M, ELM 띄고 대문자 W, ELM 띄고 대문자 W 띄고 E 숫자 0이야? 대문자 5야? E 대문자 5 대문자 C 뭐였을까요? 오, 시. 암호가 맞지 않대요. 뭐지? 각각의 종이엔 알파벳이 쓰여있지. 상자에 써있는 문자를 알맞게 배열해.
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합해서. 웰컴. 웰컴이 맞는 것 같아. 소문자군. 오케이. 열쇠 앞부분을 획득했다. N, G, I, A, A. 어게인. 다시 와줘서 고마워. 웰컴 어게인. 열쇠를 합칠 수 있을 것 같다. 열쇠가 완전해졌다. 두 번째 방의 열쇠. 첫 번째 방의 열쇠. 열쇠를 사용했다. 가자. 제수도 지질이 없게 어떤 정신 이상자한테 걸린 것 같다. 여기서 나가야만 한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감금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랜던. 가져가는 게 좋을걸? 안 닿는데? 랜던을 얻어다. 랜던. 물 발길 수 이슬거하다. 레버가 있다. 기다려봐. 아직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저장. 당겨.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끝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온다. 허탈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올라온 곳에 문이 닫혔다. 다시 돌아갈 순 없다. 레버의 용도가 뭐였을까? 저기요, 괜찮아요? 저기요,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네, 걷긴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나온 것들을 봤을 때이방 어딘가에 단서나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상태 첫 번째 동행 일반인. 뭐야, 그게? 무언가 밟힌다. 철로 된 무엇인가가 열리는 소리가 난다. 불이 켜졌다. 역시 이번에도 우리가 들어온 문이 닫혔다. 자, 이제 두 번째 파일로 가서 레버를 안 당기고 올라가 볼게요. 위로 막혀서 올라갈 수 없대요. 아, 랜턴을 챙기기 전에도 저장 한번 할걸. 랜턴을 안 챙기고 레버를 당겨서 문을 연 다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뭐, 거기까지는 복구하기가 귀찮으니. 네 번째 레버를 한번 당겼습니다. 고정되어 눌리지 않는다. 뭔 소리야? 천장에서 노이즈가 들린다. 다시 만나서 반갑군. 나는 너를 좋게 생각하니 이번에도 쉬운 걸로 준비했어. 그렇다고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 3분 줄게. 충분하지? 마무리는 노란 거, 초기화는 빨간 거. 왼쪽 위 레버부터 시계 방향 순서로. 자, 지금부터 시작. 아, 맞다. L3이 0이네요? 아닌데? 어떻게 L3을 2로 나눴는데 0이 나올 수가 있지? 나머지라는 의미라고? 아, 나누기가 아니라 저거. 아, 그러네. 퍼센트구나, 퍼센트.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그러니까 짝수라는 뜻이구나. 전 응으로 봤는데. 5841이라고? 왜 이렇게 님들 빨리 풀어요? 개쩌네? 됐다. 아까 한번 저기 당겼으니까 노란 버튼을 누르면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난다. 문이 열린 것 같다. 너무 쉽군.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라면 그 뭐가 또 두렵지. 두렵지. 어이, 조심하는 게 좋아. 그 앞은 위험하다고. 요번엔 친절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쉽게 말해 빙판이라고 생각해. 보라색은 고정점. 오오 내 생각엔 아주 간단해.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쉬지 않고 달려야 돼?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이자가 이 정도로 공들여 얻은 것은 무엇일까? 얻는 것은 개처럼 뛰어다니고 물어 빠진 것마냥 아둥바둥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건지 어떤 정신 나간 작자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마 다 참고로 요즘 기술이 좋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귀여운 놈이 널 쫓아올 거야. 저장이 안 돼요, 이 씨불. 쫓아오는 데지? 뭐야? 아니! 아! 하, 저장할 거야. 아까 어떻게 갔냐, 우리? 썩을. 아니, 알았어. 알았다고. 너무 집중해서 이쁘금을 깔 그런 게 없어요. 구석으로 가면 이게 튕기나봐. 다음 줄부터 가시가 나오는 구간점까지는 한 줄에 한 개의 타일에 지뢰가 숨어있음? 저장이 여전히 안 되네. 뭐야? 아이,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지뢰를 한 번에 찾음. 이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운빨이잖아. 죽으면서 배우라는 거잖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요소. 여기였지? 엥? 그럼 여기는 가도 된다, 이거지? 그러네. 개무서운데? 저장하고 싶다. 됐어. 레버를 당기시겠습니까? 당긴다. 당겼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진 모르겠다. 실화냐, 씨? 어? 와, 다행이다. 내가 추천하는 건 둘이 따로 가는 게 좋을 거라는 거야. 와, 이게 낚시의 낚시 게임이네. 따로 가는 거 어떻게 하는데? 동행인 꺼져! 동행인 꺼져! 난 너희가 붙어있는 게 싫어. 선택해. 왼쪽? 오른쪽? 일단은 원하는 대로 해야겠죠? 제가 오른쪽으로 가죠. 살아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까 그 사람의 말처럼 살아서 만나게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가 올라간 후에 문이 닫혔다. 젠장. 이런 것까지 파악해놓다니. 왜 올라오는 곳이 한 개지? 다른 방으로 이어진 건가? 너부터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거의 다 왔어. 나를 만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끝에서 보자고. 이 녀석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화는 차오르지 않는다. 묘하게 흥분된다는 느낌이다. 너 애미니? 아참, 이곳의 끝은 선착순이야. 네가 데리고 온 녀석은 벌써 출발했다고.
자물쇠가 걸려있다. 좌물쇠. 시부렁 탱탱부렁? 이게 아마 알파벳을 숫자로 변환한 것 같은데. 아이 귀찮아 이거. 알파벳 숫자 변환 사이트가 있을텐데. A가 0으로 돼있네? 자 우리 계산하자.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에? 마이너스 13이 나온다고? 왜 다 답이 달라? A가 0이니까 거기에서 1씩을 더 더해서 계산을 해볼까? 마이너스 3 나오는데 그러면? 쪽지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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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거리였네. 자 일단 알파벳부터 다시 적어봅시다. 어? 이거 다 합쳐서 적으니까 You are me가 나오네요. You are me. 너는 나다. 아니면 이 숫자 반대로 써야 되고. 정각 기준 맨 첫 번째 문제와 같은 방향으로. 뭔 소리야? 종이와 시한폭탄이 들어있다? 폭탄 아래 관에는 알 수 없는 액체관과 숫자 한 칸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폭탄에 1분이란 숫자가 켜진다. Tim thought that Walter did bad things, but occasionally he likes it. Tim은 월터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거를 생각했으나 가끔 그도 그 나쁜 짓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뭐 어쩌라고. 숫자를 입력해야 한다. 이게 힌트야? 와 개쌉 노가다로 풀어야 되네 이걸? 첫 번째 글자만 따면 2네. 폭탄에 불이 꺼졌다. 세로 드립이라니. 전부 다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목적이었네요. 마지막 숫자가 적힌 종이를 얻었다. 그러면 숫자의 번호가 026이라고? 왜 그렇게 되는 건데? 아, 첫 번째 방이 0이고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026이구나. 아 진짜 개꼬아놨네 퍼즐. 그래도 랜덤 요소는 사라져서 다행이긴 하다. 머리 쓰면은 우리 장작분들이랑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오씨 일단 이 길로 쭉 가면은 상자가 나오거든. 빨간색 구슬 같은 것을 찾았대요. 이거 다 모아야 되나 보지? 색깔별로 구슬을? 무지개. 어? 쟤 왜 저기 쓰러져 있냐? 조심하세요. 아래층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것이 쫓아와요. 일단 이것을 가져가세요. 파란색 원형 구슬 같은 것을 얻었다. 레버를 내렸다. 됐다. 됐어, 됐어. 파란색 레버가 이거였어. 파란색 레버가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뭔데 이 빨간색은? 누르면 불이 꺼지나? 버튼이 눌러서 나오지 않는다. 시부. 하지만 난 저장을 했지. 아유, 어떻게 도망가, 이씨! 나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됐다. 이거 내가 미는 퍼즐이야? 이거 넣으면 되나? 으흠. 자, 여기서 개 침착하게. 삿. 삿, 솥, 삿, 솥, 솥. 솥, 삿, 솥, 셋, 셋, 셋. 이거 푸시 푸시잖아, 푸시 푸시. 푸시 푸시, 베이베!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고. 뭘 망이야, 이것들아. 다 똑같구만. 완전 잘했는데, 왜 그래. 왜 내가 망하길 바라는 거야, 이 나쁜 장작들. 너넨 썩은 장작이야! 초록색 원형 구슬을 찾았다. 어떤 색깔의 구슬을 넣냐고? 어? 나 취소 눌렀는데? 미친 거 아님? 아, 뽑을 수 있구나. 얼집이래, 얼집이. 됐어. 굿. 이 방에 또 무엇이 숨겨진 것이 있을까? 보이는 건 저 나무로 된 문뿐이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사지 뒤져, 사사지. 일단 벽 쪽엔 아무것도 없네요? 잠겨있냐? 일단 들어가 본다고? 돌아갈 이유가 없다. 아, 이거 배드엔딩일 것 같은데? 계단이 있다. 어쩌라고. 여기는 꿈에서 본 그곳이다. 네가 꿈을 언제 꿨는데 씹다가. 알 수 없는 액체가 된 병이 있다. 병들 사이에 보라색 액체 이렇게 적혀있다. 기억의 일시적 제거. 오차로 인해 더 지워지거나 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왜. 먼지가 쌓인 걸로 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채소가 오래되었다. 거울이 있다. 어질러진 침대가 있다. 차갑다. 나무로 된 탁자다. 감자 몇 개가 들어있다. 나왔다. 어? 쟤 뭐야? 오셨네요? 이번엔 좀 오래 걸리셨네요. 요번엔? 오래? 아직 기억이 안 돌아오셨나보네요? 기억이 돌아? 요번 거는 부작용이 큰가 보네. 여기 당신 거고 난 당신에게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당연히 시체는 처리했죠. 뭔가 믿지 못하시는 눈치신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황을 보니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꿈을 꾼 것은 저 하수인에게 항상 지키던 나 자신을 정상인처럼 생각되게 하는 일이었다. 묘하게 느껴지던 흥분, 즐거움은 원래 있던 것이다. 내가 이곳을 만들었고, 이번이 벌써 7번째 회차였다. 하지만 이번 약의 부작용인지 나는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당신이라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거 그거네요! 아니 스포가 되려나? 그러니까 그냥 상황 설명만 해드릴게요. 그냥 다른 게임도 이거랑 완전 똑같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암으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DLC가 이거랑 똑같은 게임이에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곳에 갇혀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겁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 갇혀서 탈출하는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내 기억을 지우고 그냥 스스로 탈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악랄한 짓을 한 장본인이 나라는 거지. 탈출 자살 약복용.
약을 복용하면은 다시 기억을 잃고 초기화돼서 또이 짓을 반복할 테고, 자살은 이제 세계에 이로운 일이 되겠죠. 얘는 사이코패스니까. 탈출을 하면은 내가 멀쩡히 잘살수 있을까? 일반인으로 지금 내가 기억이 잡혀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로 이곳에서 나가기 위해선 여기에 대해 아무도 몰라야 한다. 부엌에 칼이 있었다. 저 녀석을 죽여야 한다. 잠시만요. 얘를 죽여야 된다고? 야, 자살하자. 아이씨, 나 저장 안 했지. 헤헤이. 칼을 얻었다. 헤이유, 여기 저하하신 계약서랑 왜 저를 이제 그만할 거야. 근데 네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노말 엔딩, 필요한 죽음. 와, 진짜 아무런 반전도 없어.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나?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돌아다녀 보자. 우와, 진짜 아무것도 없네. 자, 여기서 약을 안 챙기고 그냥 가볼게요. 약 복용, 약을 안 챙겼는데 약 복용이 그대로 있네. 약 복용해. 저 녀석에게 말해 약을 받았다. 다음 유익거리도 준비가 됐다. 내가 이걸 왜 그만둔다고 생각하는 거지? 해피엔드 본능. 이게 해피엔드라고? 나머지는 그럼 배드엔딩이겠네? 자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아무런 소리도 생각도 들지 않는다. 배드엔드 포기. 끝났어. 이런 개씨? 내가 이딴 걸 보기 위해서. 아니, 뭐, 그래. 뭐, 이거를 조금 더 다듬고, 뭐, 연출이나 브금 이런 걸 추가하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연출이 중요한지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게. 연출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뭐, 일러 없지, 브금 없지, 막 충격적인 거를 탁 느꼈을 때 나오는 임팩트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너무 밋밋해. 이게 무료여서 내가 별말을 안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생 게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충격적인 그런 결말로 다가올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뻔한 클리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플레이해왔던 많은 게임들의 요소를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조합한 그런 게임인 것 같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